그냥 이렇게 잘라내. 그냥 그게 제일 쉬워. 여기 보면 이 보이지? 이거 잘라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장 따로, 얘 따로 손질해줘야 돼. 작은 거 세 개는 밥에 넣을 거라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작게 썰어주면 돼. 내장은 그 믹서기 좀 가도 되는데 그냥 나처럼 이렇게 가위로. 참기름, 참기름 한 큰술. 간장 한 큰. 쌀은 씻어서 한 30분 정도 불려서 물기 쪽 뺀 거를. 이제 볶아줄게. 너무 센 불에서 말고 중불 정도에서 요거로. 간이 들었다 생각을 하면 그리고 강불로 물을 채 여기다가 쌀과 동량의 물을 넣으세요. 더 맛있게 하는 비법 중에 하나, 청주나 김빠진 소주를 넣어주고 강불에 바글바글 끓이되 눌러붙지 않게 저어주면서. 불을 약 중약불 한 5 정도 줄이고 뚜껑 닫고 15분. 밥이 되는 동안 전복을 구워볼게. 버터를 녹인 다음에 전복 있지? 전복을 이렇게 칼집낸 부분부터 해서 허브쉐이크 약간, 청주 약간. 원래는 쪽파지만 그냥 대파. 우리가 썰어준 올린 다음에 불을 끈 상태에서 5분 뜸들여주면 전복. 아, 향이 너무 좋다.